안성 쪽에서 그 학생이 결선 과정의 학생이었어요. 엄마가 아이를 커서 이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정생활에 원만치 못하고 일탈행동을 많이 한 학생이었었는데 이 학생이 이 뮤지컬에 재능이 많이 있던 학생인데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꿈의 학교를 만들어주니까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. 이 학생이 실제적으로 소재를 자기가 경험해왔던 그 소재, 자기 가정을 소재로 해서 시나리오를 써서 무대에 올려서 이제 발표가 됐어요. 그때 이제 엄마도 호기심에 얘가 뭘 어떻게 하는지 와서 그 무대에 참석을 한 거예요. 근데 학생이 그이 자기가 자라온 과정을 무대에 띄어서 뮤지컬로 딱 하는 순간 나중에 진행돼서 끝나는 동안 그 참여했던 엄마가 울음바다가 되고 이 학생도 울음바다가 되고 이 학생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맨날 엄마한테 땡깡만 났는데 엄마의 고마움을 알게 된 거고 또 엄마는 이 자기 딸내미가 이렇게 아픈 고민이 있다는 것을 뮤지컬을 통해서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그 상황이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새로운 학생으로서 생활을 해가지고 훌륭하게 장성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꿈의 학교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. 저는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를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담당하는 이 한 사람입니다. 오늘 피셀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로의 가장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? 진로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행복을 어떻게 일구어 나가고 어떻게 찾아 나갈까? 꿈을 어떻게 키워 나갈까? 여기 가장 큰 주제는 모두가 행복한 과정을 경험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스스로의 이 가장 그 꿈을 이루어내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중간에 환경과 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꿈을 실현하고 진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두의 진로의 고민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저도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직 다 모르지만은 새롭고 아주 희망을 가지고 아주 볼날을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